민숙이 14장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땅 고첫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해중은 그들을 돌로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이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없인역이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줬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 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입니다. 내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거하기를 그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없으시며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내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인 표적을 보고도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열 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하나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를 없인 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볼 것이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고 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난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분 내의 아들 갈렉과 눈이 아들 여고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로잡히게 되리라고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식들은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해 너희가 다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의 잘못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에 각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로 뭉쳐 나를 대적했던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 온 회중이 여호와를 거슬러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곧그 땅에 대해 좋지 못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러 간 사람들 가운데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렛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세가 이 소식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니 올라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적에게 지고 말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너희는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모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계는 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서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관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해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쳐부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려주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의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심원 베드로에게 다가 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 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권영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러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 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빵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시편 77편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 같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셀라,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곰곰이 물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셀라.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 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 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미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셀라, 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는 두려워서 저 깊은 곳까지 몸소리를 쳤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붓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보냈으며 주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주의 천둥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주의 번개가 세상에 번쩍거렸으며 땅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